안녕하세요. 인상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무엇을 해외 볼 거냐면 바로 5형식을 해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형식이 상당히 뭐라고 그러니까 문법 시험에서 아주 잘 나와요. 여러분 지각동사, 사역동사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안 들어본 학생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각이나 사기, 즉 영어 문법에서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것이에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지각동사, 사역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해석을 하냐? 해석을 잘 못한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선생님들이 이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가르칠 때요. 이제 이 문법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 즉 여기에 동사를 쓸까요? to be 정사를 쓸까요? 아니면 ing를 이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요? 해석을 하는 거죠. 자, 해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동사 일단 애워줘야 된다. 뭐 이렇게 듣보 느가 있다. 듣보 느는 뭐다? 이렇게 듣다, 보다, 느끼다. 그래서 몇 개가 있다? 두 개, 두 개, 하나, 그래서 다섯 개가 있다. 다시요. 지각동사는 몇 개가 있다? 다섯 개가 있다. 어떻게 있다? 듣다, 보다, 늦다. 해석하는 방법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각동사 뒤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 목적어를, 여러분, 이 늙은이가 특히 이로 해석이 많이 돼요. 이로. 근데 을을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그 의사들은 병원 안에 있는 보았다. 그를 잃어버리면 끝나버려. 안 된다고요. 잃어버리면 해석이 깨진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을을이 아닌 늙은이가로 해석한다. 이렇게. 아, 이렇게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 목적어 뒤에 나오는 이 스모크죠. 이렇게 한다고요. 담배 피우는 것을. 해석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사는 병원 안에 있는 보았다. 그가 담배 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자, 이걸 그대로 갖고 이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여기다 맞히는 연습이에요. 아하, 5형식 할 때는 이걸 갖고 그대로 한가 본갑더라.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남자, 그녀 옆에 있는. Listen to가 한 단어예요. 들었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검은 글씨잖아요. 여러분, 검은 글씨. 진한 글씨는 을을이 아닌 늙은이라 한다. 내가. Sing a song. 노래를 부르는 것을. 자, 그 학생들. 자, 전면부 나왔습니다. 어디 있는? 그 학교에 있는 did not see. 자, did not은 여러분, 낫이랑 똑같아. not. did not은 낫이랑 똑같다니까. 보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선생님이 smoke. 담배 피는 것을. 전치사 하잖아요. 끊어야 되겠죠? 그들 앞에. 자, 다시요, 여러분. 이걸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다섯 개가 있는데, 듣보느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 지각동사 해석하는 방법은 을을이 아닌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멈춰놓고요. 멈춰놔요. 멈춰놓고 위에 것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갑니다. My mom, 나의 엄마는 behind me, 내 뒤에 있는 felt, feel의 과거입니다. feel, felt요. 여기 상관없죠? 항상 느끼지만 친절해요. 느꼈다. 그 개가 만지는 것을, 나의 손을 3 minutes ago, 3분 전에. 그 늙은 왕은, 자, 이 올드는 여러분, 올드는 늙은 사람 앞에, 늙은, 그러나 사물 앞에서는 오래된. beside me, 내 옆에 있는 보았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그 아름다운 공주 가 운전하는 것을, 그 오래된 차례. 6번 갑니다. 여러분, 지금 6, 7, 8번 이렇게 딱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어디 어디에 있는, 어디 어디에. 그 다음에, 이 지각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 이 검은 글씨는 해석을 뭘로 한다? 을을이 아닌 늙은이가로. 자, 해석합니다. 나의 아빠는 마당에 있는, 들었다. 내가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My mom, 나의 엄마는 in the yard, 마당에 있는, 보았다. The workers, 그 일꾼이 repair, 수리하는 것을, 그 차를. 그 선생님은 그녀 앞에 있는, 들었다. 그 소녀 가 말하는 것을, 영어를 한 시간 동안. 여러분, 5형식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쉬워요. 해석만 한다면 충분히 쉽다니까. 반복이 최고라니까. 자, 여러분, 25페이지가 끝났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어를 암기해야만 한다는 거. 사역동사. 여러분, 5형식 두 번째 사역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편집이 약간 좀 바뀌어졌죠. 뭐, 원래 이 사역동사가 여기 안에 있었죠? 여기 안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걸 밖으로 빼냈습니다. 자, 사역동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동사.
사익동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외우는 방법,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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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익동사 여러분, 이걸 외우려면 그냥 만들다, 시키다 이렇게 하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사익동사 뭐가 있어? ML. ML. 이렇게요. 자, make, let, h 두개 있죠? have, 그 다음에 help. 이런 식으로. 자, make는 만들다. let, have 뒤에 사람 나와. let, have 뒤에 사람 나오면 시키다. have 뒤에 먹을 거 나오면 먹다. 그러나, let이나 have 뒤에 사람 나오면 시키다. 그 다음에 help는 돕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방법도 똑같아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 동사 뒤에 나오는, 이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을느, 이거. 이것은 이거 두 개로 해석이 잘 돼요. 그럼 뒤에 나오는 동사는 뭐뭐 하도록 뭐뭐 하는 것을이라고 한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 그는 만들었다. 나를, 나를, 늘. 우리 이제 이 오형식 하면서 을을로 해석하면 한 대씩 맞게 할까요? 저는 실제로 학생들한테 딱 해놓고요. 숲.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오형식 을을로 해석하면 한 대씩 애만 맞기로 하자. 그래서 맞기로 실제로 합니다. 저는. 그래서 때려요. 아주 세게 때립니다. 이, 왜? 아파야지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 열심히 하거든. 그러죠? 그래서 그는 만들었다. 내 가사도록 새로운 핸드폰을 거리에서. 자, 사역동사 어떻게 있다? MN 흐흐. 지각동사 어떻게 있다? 두번호 두번호. 지각동사 사역동사 해석의 특징. 을을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 늙은이가 나온다. 다시요. 그 선생님은 그 옆에 있는 도왔다. 그 소년을 이리 와. 빡빡대. 이리 와. 그 소년이 공부하는 것을 영어를 1시간 반. 이만 갑니다. 나 엄마는 내 옆에 있는 헤드 뒤에 뭔 나왔다? 사람 나왔다. 그럼 이때 헤드는 무슨 뜻? 시켰다.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그래서 나는 그것을 차갑게 시켰다. 이게 아니다고. 시켰습니다. 나의 어린 동생이 노래를 3번. 그 선생님은 at the back of the class. 그 교실 뒤에 있는 help. 도와주었다. 그 소년이 이 푸는 것을 그 문제를 페이지 26페이지 4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석 못하면 100% 책임진다는 PT 봉선생입니다. 4번 갑니다. 나의 못생긴 삼촌은 교실에 있는 렛렛렛렛렛렛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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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년이 공부하도록 영어를 1시간 반. 나의 엄마는 내 옆에 있는 도와주었다. 나의 어린 동생이 자도록 until 뭐뭐할 때까지 until 10 o'clock 10시까지. His handsome father. 이 잘생긴 아빠는 내 옆에 있는 let have get. 아, 하나 추가됐네. Have let get 뒤에 사람 나오면 시키다. Have let get 뒤에 사람 나오면 시키다. Let 시켰다. 우리가 go out 나가도록 at night 밤에 with him 그와 함께. 여러분 직동직계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해봐요. 2, 3주만 하면 충분히 쉽습니다. 그 잘생긴 아빠는 didn't have 시키다 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먹도록 그 음식을 on the table 전면구 해도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테이블 위에, 2번 테이블 위에 있는. 여기서는 뭐가 좋겠다? 테이블 위에 있는. 8번 갑니다. 그 잘생긴 삼촌은 near my house 내집 근처에 있는 하루 도와주었다. 내가 타도록 자전거를 on the road 길에서. 9번 갑니다. 그러한 친구들 내 앞에 있는 시켰다. My younger brother, 나의 동생이 hold, 잡도록. 27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오형식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지각,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일반 동사, 이렇게. 일반 동사. 특히 이 ask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k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여러분, 묻다라는 뜻과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ask는, 자, 이 ask는요, 두 가지 뜻이 있죠. 사형식에서 나올 때는 사람 사함을요, 묻다죠. 그러나 이렇게 ask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라고 이렇게 풍경화가 되어 요청하다의 뜻으로, 요구하다, 요청하다의 뜻으로 많이 씁니다. 자, 이 부분을요, 금방 없어가지고 제가 만들어갖고 넣습니다. 자, 오형식. 일반 동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은 allow, 허락했다. 아, tell은 무슨 뜻이에요? 말하다, allow는 허락하다. 시키는, get은 시키다. 아까 시키다는 세개 있죠. have, get, let의 사람 나오면 시키다. advise, 충고하다. expect, 기대하다. 이 단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 한번 암기하시고요. 자, 1번 시작합니다. 그 선생님은 허락했다. 그 소년이 마시도록 물을 in class. in class는 수업 중입니다. 수업 중에 이런 뜻이죠. 2번. 그 선생님은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는, 아, ask 있네. ask 있죠. ask 요청했다. 그 영리한 소년이 풀도록 그 수학을. 3번. 나는
원합니다. 나의 아빠 가 주기를 사람 삶을 나에게 새로운 자전거를 on my birthday 나의 생일에. 4번 갑니다. 그 용감한 소녀는 brave 용감한요. 여기 있죠? 아, 친절하다. 그녀 옆에 있는 get 가거 got have let got 시켰다. 그 소년이 공부하도록 영어를요. 자, 20. 자, 사람들 behind us 우리 뒤에 있는 allow 허락했다. 그가 수영하는 것을 그 강을 가로질러 for 3 hours 3시간 동안요. 그 선생님은 그녀 앞에 있는 get 시킨다 어떡하라 시킨다 어떡하라 시킨다 그게 아니라 짜장면을 시켰다 할때 시킨다 그 소년이 말하도록 영어를 1시간 동안. 7번 갑니다. 그 의사는 병원에 있는 시켰다 그가 담배 피도록 바깥에서 이런 뜻이고요. 8번 갑니다. 그들의 아빠는 with us 우리와 함께 있는 didn't expected요.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이리 빼야 됩니다. 우리 가 훔칠 거라고 뭔가를 박해서. 8번 다시 합니다. 그들의 아빠는 우리와 함께 있는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훔칠 것을 뭔가를 박해서. 그 날씬한 교수는 didn't advise 충고하지 않았다. 그 소년이 사용하도록 그 새로운 셀폰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교실에서 9번 한번 더. 그 날씬한 교수는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이 사용하도록 새로운 핸드폰을 수업 중에. 여러분,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28페이지를 한번 스스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